안녕하세요, 롱태성입니다. 청보함수, 우리 함수 마지막 시간이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blank 함수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is 뭐뭐이다, blank 공백, 공백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값이 blank, 빈셀을 참조하면 결론적으로 is blank다, 그죠? blank이면 true, 참이다 라는 거예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is blank value, 그렇게 되면 이 value 값이 만약에 공백이었다 그러면 true 값을 줘요. 그럼 얘 혼자 가지고는 뭘 못하겠죠. 그러니까 if 문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예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is 에라도 마찬가지예요. is 에라 같은 경우도 is 뭐뭐이다, 아까 is blank 다음에 is 에라니까 is 에라이냐 물어보는 거죠. er, or, flame으로 에라예요. 그래서 값이 56 값이면 추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is blank, is error 요 형식 그대로. 자, 요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A열에는 성명이 들어가 있고요. B열에는 이제 입력 체크 그래가지고 이제 성명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백이 왔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 데는 공백이고 여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명이 공란이다, 입력이 안 됐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름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빈셀이고. 그래서 is blank, blank냐, 뭐가 A2가 A2셀이 blank냐 물어봐요. blank다, blank면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true를 갖다가 발생시킨다 그랬었죠, 그죠? 그러면 true면은 if문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is blank A2가 조건이 되는 거죠. 만약에 blank다 그럼 true니까 성명이 공란이다 일로 가는 거죠, if문에 의해서. 만약에 공란이 아니에요. 거짓이죠. 블랭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공백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if의 조건에 그 다음에 참 거짓인데 기억나시죠? 이 조건문 안에 is blank a2를 집어넣은 거고 참의 성명 공란 거짓에 땡땡이 공백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족하면 참이니까 이리로 가는 거니까 블랭크면 성명이 공란이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조건이 블랭크가 아니에요. 입력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공백, 땡땡이, 땡땡이 됐나요? 그러니까 성명이 입력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그냥 공백이 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is blank, 블랭크면 true 값을 준다. 그래서 if 문을 가지고 합쳐서 예제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s error, 이것도 마찬가지죠. is error 같은 경우도 error냐 is error, CA2가 여기죠. 지금 수위를 수위로 나눴어요. 100을 10으로 나눈 셈 10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error면 true, 수식이 오류다 일로 가는 거고, 에라가 아니면 그냥 공백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에라가 아니니까 공백, 나 여기도 200을 뭐 20으로 나눈 거 공백, 근데 여기 같은 경우 0으로 나눴으니까 에라가 떨어졌죠. 그러면 에라니까 is 에라냐, CA2가 여기 이제 CA4가 네 에라입니다. 그러면 수식 오류, 참이니까요. 됐죠? 여기는 펠스고, 마찬가지로 is blank와 마찬가지로 is error도 if 문을 가지고, 그렇죠? 참 거짓을 갖다가 구분해서 이런 예제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나머지 함수들도 한번 갈까요? 바로 예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is err이에요. err, error flame이 아니고 err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바로 드리고, is err 같은 경우는 값이 샵 na를 제외한 오류값 값을 참조하면 true예요. 그러니까 NA를 제외한 오류 값이에요. 그러면 true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 샵 디바이 그 0으로 나누면 생기는 에라, 디비전 에라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BA2에다가 는 is err A2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DIV가 샵 NA를 제외한 오류 맞죠? 그러니까 true 그 결과고. 그 다음에 샵 NA is error 같은 경우는 NA 오류 값을 참조할 때는 펠스예요. 아까 NA를 제외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NA 오류 같은 경우는 펠스 에러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is logical, 로지컬이냐 논리값이냐, 논리값이라는 건 true 펠스 두 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rue
A사. A사가 true냐? 그럼 true. 논리값이다. 펠스는요? 펠스도 논리값 아닙니까? 그러니까 true. 됐죠? 근데 땡땡이 true, 땡땡이는 이건 논리값이 아니고 그냥 문자죠. 그러니까 펠스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is logical 논리값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is number 숫자냐? 그쵸? 이거 100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rue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숫자 아니거든요. 00100. 그러니까 펠스가 떨어지는 거죠. is number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s text, text냐? 자, H-O-N-G, text 맞죠? 그러니까 true. 그 다음에 숫자 1, 2, 3, 4 is text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alse, 거짓. 그 다음에 no text예요. no text, text가 아니냐? 그죠? 99999, no text, text가 아니냐? 네, 숫자예요. 그러니까 true. 됐죠? 그 다음에 no text, text가 아니냐? 예,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true.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분이 EVEN이 2분이 짝수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짝수요. ODD, 아드는요, 홀수란 뜻이 있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홀짝, 홀짝, 짝수, 2분. 됐죠? ODD, 홀짝, 홀. 아드는 홀수예요. 됐나요? 그럼 is, 2분, 짝수냐? 마이너스 1은 짝수가 아니죠. 0이 짝수죠. 그러니까 펠스가 떨어지는 거고. 4.5 같은 경우는 이제 점오 버리고 4로 계산하는 거죠. 4, 짝수냐? 네, 짝수 맞습니다. 추루. 됐죠? 0은 아까 제가 짝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짝수냐 물어보니까 true, is, even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홀수냐 물어봐요. is, odd. 마이너스 2가 홀수냐? 거짓, false. 3.5 홀수냐? 점오 버리니까 true, 3 홀수 맞죠? 그 다음에 0은 아까 짝수라고 그랬었죠. 홀수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거짓이요, false. 됐죠? 그래서 is, even, is, odd.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is, odd.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그냥 홀, 그죠? 그냥 글씨니까 이거는 숫자가 아니니까 value 에러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됐나요? 이게 바로 is 함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 cell 함수 바로 갈까요? 자, cell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cell에 정보를 주는 함수인데 는 cell 땡땡이 address 땡땡이 CA2 그럼 CA2의 주소 이렇게 달러씩 달러2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3 C3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 컬럼은요? 뭐예요? C열, 3열이죠. 그러니까 3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 A1에서 B에 2. A1에서 B에 2 여기에서의 왼쪽 맨 위에 컨텐츠. 함수 결과라는 컨텐츠가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는 셀, 땡땡이 파일네임, 땡땡이. 그러면 이 파일의 파일네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C에 6. C에 6이면 여기죠. C에 6에 알로W. 행요. 그러면 C에 6이니까 여기니까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입 C에 7에 지금 여기인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블랭크가 나오는 거죠. 됐죠? 근데 만약에 이거 먼저 하고 갈까요? 그 다음에 C에 8에 너비 6이에요. 자, A함수 같은 경우는 그 결과를 갖다가 숫자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숫자로 변환된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반환된 값을 써드렸죠. 숫자 같은 경우는 같은 숫자가 그대로 오고요. 날짜는 날짜 일련번호. 그 다음에 true 같은 경우는 1이고 false 같은 경우는 0.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오류값은 그 해당되는 오류값이 그대로 보여주고 기타는 0이에요. 그럼 이제 바로 여기죠. 자, 304412가 입력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는 n 가려고 a2 했거든요. a2의 숫자니까 그냥 숫자 그대로 오고. 날짜 같은 경우는 날짜 일련번호. 됐죠? true는요 1, false는 0 말씀드렸죠. 오류값 그대로 오는 거고 기타 0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별 의미 없어요. 바로 이제 이 부분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함수가 되겠죠. 타입. 타입은 이제 값의 유형을 갖다가 반환해 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값이 숫자일 때는 1, 텍스트는 2, 논리값 4고요. 오류값은 16, 그다음 배열은 64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데이터 2200911이 들어가 있어요. 숫자죠? 그러니까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요 커말 2. 그 다음에 추로 논리값이죠 4. 그 다음에 오류값 같은 경우 16이죠 예를 들어서 100을 0으로 나눴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배열 같은 경우 여기다가 지금 1,2,3 그 다음에 세미콜론 4,5,6 2행 3열이 되는 거죠. 배열은 아까 뭐가 온다? 64가 온다.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타입 함수까지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이죠. 방금 전에 이제 입력한 것들 100을 0으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오류 값이니까 이제 16이 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타입 함수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정보 함수 여러분들 어렵지 않지만 isBlank라든가 isError 같은 경우는 ERROR 플레임으로 isError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죠. 이 부분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 섹션 함수 뭐 길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는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떠나서라도 이 함수 부분은 실무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고, 또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자격증을 따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자격증만 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엑셀을 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함수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을 따시더라도, 그렇죠, 함수 부분은 계속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실무에 가서 실무에 맞게끔, 실무 예제에 맞게끔 응용하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완전히 함수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3섹션 배열 수식에서 또 다시 한번 함수에 대해서 잠깐 또 맛을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배열 수식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